안녕하세요. 큐브찌 오늘 또 낚시하려고 이거 좁은 폭이 좁은 냇가로 나왔습니다. 저수지가 낚시가 되는 데가 없어요. 요즘은 산란하면서 잠깐 하면서 그나마도 하루나 아니면 한나절 이렇게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조용해요. 언제 산란했느냐처럼 모든 저수지들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는 낚시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 냇가로 나왔습니다. 냇가로 나왔는데 상황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수지 낚시가 안 되면 냇가 낚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본 겁니다. 자, 먹이 포테이토에다 글루텐, 글루텐이 한 10%에서 한 20%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주먹으로 막 대충 넣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모릅니다. 그런데 투푸치 감각대로 그냥 10%에서 20% 정도 글루텐이 함유 됐다는 것만 알고 낚시하는 상황을 한번 붕어한테 잘 먹어주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먹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투푸치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먹이만 잘 돼 있으면 채비고 뭐가 아무 소용없이 잘 되더라고요. 투푸치가 낚시해 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투푸치가 하는 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투푸치의 경험이지 참고만 하시고 그냥 재미로 예능으로만 보세요. 근데 투푸치가 하는 얘기를 정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가요? 그런 분들은 투푸치가 그냥 농담으로 해도 정색을 하고 봅니다. 소심한 성격이죠. 그런 분들 있어요. 꼭 1000명 중에 한 분, 10,000명 중에 한 분 꼭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 자, 떡밥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됐기 때문에 손에 물을 좀 적신 다음에 한번 살짝 만져줍니다. 내가 바늘에 빨리 달기 좋게 처음부터 떡밥을 이대로 놓고 사용을 하면 물론 별 이상은 없지만 손으로 계속 만지고 있으려면 귀찮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물성을 조금 더 맞춥니다. 한꺼번에 되면 물을 좀 더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꽉꽉 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살금살금 덩어리를 만져봅니다. 내가 바늘에 달기 좋은 상태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손에 손물을 묻혀서 수분 함량을 어느 정도는 다시 조절을 해줍니다. 처음부터 조절을 해버리면 계속 물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된 듯하게 조절을 해놓습니다. 물기가 좀 포슬포슬한 상태로 만들어진 떡밥은 시간이 지나도 물성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 생기질 않는데 조금 무르게 만들어 놓은 떡밥이나 글루텐이 많이 함유된 떡밥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물러집니다. 변하고 옵니다. 그래서 너무 무르게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투푸치도 좀 뻑뻑한 상태입니다. 항상 투푸치는 된 밥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조금 된 밥입니다. 아, 빗방울이 떨어지려나? 빗방울이, 아이, 자리가 또 한쪽으로 삐딱해졌어, 왜? 마음씨가 삐딱해서 그런가? 투푸치 마음씨가 삐딱해서 자대도 삐딱한 건가? 인중을 좀 가운데로 얌전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수평 딱 잡고 왜 이렇게 삐딱해지는 거야? 어? 뭐라고? 시멘트 콘크리트 수평 잡아 사라고? 아, 참 별걸다. 좀 삐딱해졌다고 뭐라 하니까 시멘트 콘크리트 하랍니다. 그러면 반듯할 거 아니네요. 아, 말도 맞아요. 시멘트 콘크리트 그냥 수평 잡아서 좀 하면 좋겠죠. 반듯하고. 누가 그거 모르나? 내가 낚시 한번 하려고 시멘트 콘크리트까지 하란 말이요? 돼지. 투푸치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씨발. 고기가 안 나오니까 투푸치도 슬슬 미쳐가나 봅니다. 고기가 안 나오니까 투푸치도 미쳐가나 보다. 너무 고기들이
왜안 나오는 거야? 저수지마다 고기들이 안 나온다고 난리야, 난리.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몇 통이나 받았는가 몰라요. 아니, 왜 고기가 안 나온대요? 고기 나오는 것 좀 알려줘요. 알려줘요. 아니, 나도 나오는 곳이 없어갖고 나도 못 낚고 있는데 내가 뭘 알려줘? 나 혼자만 가서 아는 거, 내가 나오는 것 있어도 가르쳐주게 생겼어요, 시방? 나도 못 잡고 있는데 나 혼자 잡아야지. 그렇죠. 나만 살금살금 몰래 가도 낚아야지. 가르쳐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사람들이, 낚시꾼들이 그렇게 숱해요. 뭘 몰라. 그냥 쑥 가르쳐줄 줄 알고. 내가 모른다고 그러면. 나오는 것도 없어!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또다 인정해요. 순진해요. 낚시꾼 양반들이 순진해. 내가 나오는 것도 없다 그러면, 아, 그래요? 할수 없죠. 그러고 말아. 근데 고기 나오는 것만 있으면 두부찌는 절대 무조건 가르쳐 줍니다. 무조건. 내가 못 낚고 내가 아껴놓는다고 그래서 그곳에 고기가 남아있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고기는 나올 때 가서 낚아야 되거든. 안 나올 때 아무리 가서 기다려도 고기는 안 나옵니다. 나올 때 잠깐 가서 하는 게 여러 사람이 가서 잠깐 하는 게 최고 수예요. 그 낚시도 혼자 하면 또 재미없어요. 뭔 재미로 혼자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여럿이 같이 즐겨야지. 밥을 크게 크게 달아서 집어밥을 던져 넣어 봅니다. 글루텐 함량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제가 떡밥을 뜯으면 글루텐 함량이 어느 정도 가능하시겠죠? 두부찌는 글루텐을 원액을 사용합니다. 원액. 그 낚시가게에서 파는 글루텐은 글루텐이라고 우리가 소포장을 하나를 사면 글루텐 함량이 10% 이쪽저쪽 들어있습니다. 전체가 다 글루텐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주 성분은 포테이토고 글루텐 함량은 한10% 이내 이쪽, 10%가 넘으면 15%, 많이 들면 15%,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찌는 다른 포테이토 같은 게 이런 게 섞이지 않은 원액, 글루텐 원액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 봉지 가지면 오래 쓰죠. 글루텐은 그게 두부찌는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낚시가게 글루텐은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배합을 편하게 물만 부으면 그냥 쓸수 있게끔 그렇게 포테이토하고 섞어서 글루텐 함량을 조절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용하기는 더 편리합니다. 근데 글루텐 원액을 사용하면 조금 불편한 단점도 있습니다. 꼭 글루텐 원액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두부찌는 원액을 사용한다. 근데 쓰기가 좀 불편하다. 매번 조절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다. 그리고 잘못하면 떡밥이 떡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두부찌는 하도 오래 써봐서 잘 쓰지만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쓰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두부찌가 사용하고 있는 원액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참고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 미끼도 성분이 어느 정도 뭐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것처럼 대부분 조금은 알고 낚시를 하는 게 먹이 만드는 데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글루텐이 함량이 많은 게 보면 아주 질기고 바늘에서 잘안 떨어지고 바늘에 오래 붙어 있는 글루텐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함량이 높은 거고요. 또 순수 글루텐이 아닌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먹이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글루텐이 함량이 좀 높다 하는 것들은 주로 딸기 글루텐 쪽. 그런 거는
글루텐 함량이 높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일본 거 알파 21 같은 거 아니면 국산 거 알파 경 이런 거는 함량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함량이 높아서 좋은 건 아닙니다. 글루텐이 적정한 비율로 포테이토와 글루텐이 적정한 비율로 섞여 있는가, 일반 낚시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또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좋게 적정 비율로 섞여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루텐을 배합을 해서 아니면은 글루텐만 배합을 해서 쓰든가 아니면 포테이토만 물반죽으로 해서 쓰든가 할 때도 보면 어쩔 때는 밥이 좀 잘 만들어져서 고기가 잘 낚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고기가 잘 안 낚일 때도 있고 합니다. 물론 고기 붕어의 그날 상황에 따라서 잘 낚일 때는 아무 밥이나 만들어도 잘 낚이고 안 낚일 때는 아무리 먹이를 잘 만들어도 안 낚이고 하는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상황이 그렇게 먹이를 잘 만들면 조금 그런 상황의 확률을 고기를 좀 더 낚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투육지 생각입니다. 잘 안 나오는 상황도 가끔가다 한 마리 나오는 상황도 먹이를 잘 만들면 그 가끔가다 한 마리도 낚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먹이가 잘못되면 그 가끔가다 한 마리 나오는 것도 못 낚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투부지는 항상 합니다. 잘 나올 때도 먹이가 잘 만들어지면 1타 1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먹이가 잘못 만들어지면 옆 사람 10마리 낚을 때 나 한두 마리밖에 못 낚습니다. 그런 경우를 투부지는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이는 항상 내가 만드는 방법이 정답이야. 내가 만드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먹이는 내가 똑같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고수들은 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가 잘못 만들었으면 수정도 할 줄 알고요. 그렇지만 조금 떡밥에 미흡하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게 수정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만들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만들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먹이만 갖고 만약에 오늘 내가 먹이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먹이를 만들었는데 잘 안 먹어요. 근데 옆집에서는 잘 낚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죠. 내가 못 낚은 사람이 뭐가 잘못된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뭘 바꾸느냐? 옆집에 가서 잘 낚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선생님, 뭘 써서 낚시를 하시는데 그렇게 잘 낚습니까? 하면 안 가르쳐주는 사람? 일도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다 가르쳐줍니다. 낚시꾼들이 인심이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물어보려는 내가 꼭 물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못 물어보죠. 왜 저 사람이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 에이씨 자존심 상해. 나는 안 낚고 저 사람은 잘 낚고 에이 야골라. 그렇게 속상하지 말고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물어봐. 그러면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없는 것도 더 보태서 가르쳐줍니다. 그게 바로 낚시꾼이에요. 낚시 동호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가르쳐줍니다. 물어보면.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합니다. 일부러 와서 안 가르쳐줘요. 안 물어보면. 왜? 그 사람 자존심 상할까 봐 얘기 못 해주죠. 내가 아무리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투부치처럼 이렇게 떠들고 얘기 안 합니다. 왜? 아이씨 새끼 잘난 척하네. 이딴 소리 들어요. 내가 못 잡든 많이 잡든 뭔 상관이야. 그런 소리 들어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물어보면.
근데 물어보면 그 사람이 한 마디 물어보면 두 마디 세 마디 가르쳐 줍니다. 제발 물어보세요. 가서 두 번째는 지금도 낚시 잘하신 분들 있으면 옆에 가서 먹이가 궁금하니까 도대체 먹이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쓰는데 저런 표현이 나오고 저런 입질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지금도 두부찌는 궁금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항상 먹이를 어떻게 해서 어느 먹이를 사용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잘 가르쳐줘요. 물론 두부찌 이제 알고 가르쳐주겠죠. 그럼 잘 가르쳐줘요. 그러면 또 저도 그 사람한테 한수 배우는 겁니다. 내가 내 떡밥은 잘 만들어 쓰지만 내 방식대로 쓰지만 그분의 방식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수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배우면서 낚시해요. 아무리 초보자처럼 낚시를 하지만 그날 먹이가 잘 만들어져서 잘 낚는 사람이 있어요. 초보자인데도 딱 보기에 초보자예요. 그런데도 잘 낚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가서 물어봅니다. 말을 붙여요. 먹이 뭐예요? 뭔데 그렇게 잘 낚아요? 그러면 슬슬슬슬 다 불어요. 다 불어. 그러면 초보자한테서도 두부찌는 또 배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낚시하시나요? 아, 여러분들은 안 배워도 괜찮다고요? 예, 그러시면 안 물어봐도 됩니다. 히트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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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첫 곡이 나옵니다. 오 CR도 좋아. 아싸 CR도 좋습니다. 첫 곡이가 CR이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싸 좋다 진짜 좋다 참말로 좋다. 이히 이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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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예 좋아요 좋아. 야야야야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오 살짝 걸렸어. 떨어지겠다. 살짝 걸렸어요. 오후 떨어졌어요. 살짝 걸렸어요. 살짝 그래. 한 마리 걸었어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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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좋아. 지금 이 시기에 한 마리는 아 너무 좋습니다. 쫄쫄 굶다가 한 마리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자 이제 찌를 한 마디만 더 내립니다. 바닥에 바늘을 살짝 붙여놨어요. 그랬는데 입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 마디만을 내립니다. 한 마디만. 야, 요만큼 내렸어요. 요만큼. 요만큼. 목줄 보이죠? 튜브찌는 스토퍼를 저 위에 놓고 안 쓰잖아요. 뭐 찌 맞춤 먹이 여기니까 여기다가 스토퍼 갖다 놓고 안 합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썼냐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런 상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스토퍼를 어떻게 쓰느냐는 그건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튜브찌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야 되겠으면 찌를 조금 내려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내리고요. 목을 이렇게 하고 이거를 그대로 고정해 둡니다. 원래 있던 스토퍼를. 여기가 원래 있던 자리잖아요. 이게. 그럼 이렇게 해놓고 아래 것만 이렇게 두 개를 내려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시키려면 올려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위로. 이만큼 올려서. 그래서 원위치로 사용을 합니다. 두부찌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찌를 위에 스토퍼를 요만큼에 갖다 놓고요. 찌에다가 갖다 놓고요. 찌에다가 이렇게 찌 맞춤목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는 것도.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기억을 하기에는 조금 헷갈리죠. 이렇게 쓰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찌 맞춤목을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수심을 여기다 체크를 해놓고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튜브지 찌 맞춤목이 일목판이잖아요. 한목판. 그런데
스토퍼를 한복판에 갖다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두부찌 방법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원래 위치에서 한목을 더 내렸습니다. 튜브지 찌톱이 마디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내려진 겁니다. 이렇게 낚시하는 겁니다. 지금 채비는 낚싯대는 12척입니다. 원줄은 1.25. 찌는 튜브지 촬영용 찌니까 이 찌 절대 따라 쓰지 마세요. 그리고 목줄은 0.6호, 바늘은 9호 바늘. 목줄 길이가 긴 바늘이 20cm, 짧은 바늘은 15cm 정도 됩니다. 비슷하게 그냥 대충 그 정도로 정확히 15cm고 20cm고 맞질 않습니다. 튜브지 그냥 감으로 짐작으로 아 이 정도면 15cm, 이 정도면 20cm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정확히 뭐 1cm, 1cm 따져가지고 그럴 거면 낚시 문짐을 합니까 그거? 내과에서 낚시하면서 그렇게 따져가지고는 어려워요. 채비 정렬도 잘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쓰기 편한 대로 튜브찌는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튜브찌는 목줄자를 아예 안 가지고 다니니까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자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자, 여기는 계속 낚시해 봅니다. 한 마리 얼굴 봤으니 또 한 마리 나오겠지요. 방금 떨어진 고기가 척은 못 될 것 같습니다. 한 9치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9치면 훌륭합니다. 훌륭해. 다 산란 끝나고 들어가서 낚시가 안 된다고 찍찍 짤고 다녀요, 낚시꾼들. 그런데 9치 한 마리 손맛 봤어요, 튜브찌는. 히트 아싸 오오 좋아 좋아 아 이 녀석은 아 토종인데 토종이 나옵니다. 이 녀석은 좋았어. 아하 반가워요 토종. 이 녀석은 자 또 얼굴 보여줍니다. 동글동글 야무지게 생겼네요. 잘 가 안녕. 히트 야야야야야야 오후 좋아 이야 이 녀석 힘써요 우후 좋대 아, 좋아. 딱 좋아. 아, 또 한 마리 추가. 아싸, 이 녀석은 정확히 위에 바늘 12시에 먹었습니다. 좋다. 이히. 좋았어. 딱 좋아요. 잘 가. 야, 입질이 딱 아래로 내려 찍어주는 입질이 아니고요. 들어 올리는 입질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두 마리째 그러네요. 지금 바닥에서 한 바늘 살짝 끌리는 상태인데,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들어 올리는 현상이 나오냐 하면, 분명히 내려가는 입질이 있는데, 튜브치 찌가 둔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입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솔리드나 무크 같은 것은 내려가는 입질이 보입니다. 확연히 보입니다. 한데 튜브찌는 어쩔 수 없이 튜브찌 퉁공을 쓰다 보니까 안 보여요. 내려가는 입질이. 그래서 들어올리는 표현으로 내려가는 입질은 포기를 하고 들어올리는 표현에
그냥 챔질합니다. 찌를 찌보기 화면을 보실 때도 그렇게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내려가는 입질이 안 나오지?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리는 입질에, 내려가는 입질에 두부찌가 못 봅니다. 안 보여요. 아, 이번에는 올라오면서도 내려가는 입질 끌고 들어가죠. 어, 뭐야? 사고야, 사고. 아, 이 녀석은 사고입니다. 큰 고기도 아닌데 사고 쳤어요. 에이, 지가 질질 끌려 들어가기로 챔질했더니 사고 치고 나옵니다. 아, 지느러미에 사고 쳤어요. 지느러미에 사고, 사고. 씨알은 작은데 사고 치고 나옵니다. 사고치고 나와도 좋죠. 손맛은 더 좋아요. 사고치고 나온 녀석들이. 수심은 한 1m 20 정도 됩니다. 또 들어 올리는 입질이에요, 지금. 찌가 올라오는 입질에 챔질했어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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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우후! 이야, 좋아요, 좋아. 딱 좋아요. 올라오는 입질에 챔질했는데, 그래도 또 한 마리 나와줍니다. 아싸! 좋았어. 씨알은 팔 아플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녀석들이 먹고 나와준다는 게 좋습니다. 잘 가라, 잘 가. 어, 이 튜브찌도 지금 얼마만에 붕어 손맛 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쫄쫄 굶었어요. 낚시도 못하고. 한 일주일 이상 못한 것 같은데요, 낚시를. 아, 모처럼 손맛 보니까 기분이 짱입니다. 짱 아주.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지금. 모처럼 손맛이.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여러분도 그 느낌 아시죠? 이 손으로 챔질 착 했을 때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떠는 거. 느낌 짱입니다, 짱. 튜브찌가 대신 느낄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만 하 불리고 화면만 보세요. 그냥 튜브찌가 챔질을 할 테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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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낄 테니까요. 왜 약 올리지 말라고요? 참 튜브찌가 그런 특권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낚시하면서 나 혼자 손맛 보면서 약 올리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내가 낚시하지. 내가 뭔 재미로 낚시합니까? 여러분들 약 올리는 재미로 튜브찌는 낚시합니다. 응, 꽁도 꽝꽝 울어쌓고. 오, 또 끌고 들어가고 올라오고. 어떻게 더 해봐. 에이, 또 입에 넣었다가 바늘 뱉어버리고 가버렸나 봐요. 떡밥 다시 바꿔줍니다. 잔분이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입질을 했는데 챔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글루텐이 많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잔분이 묻어나와야 되는데 오랫동안 담가놔 버리면 잔분이 다 없어지죠. 오이, 먹고 쭉 올라옵니다. 오호, 아, 터졌어요. 아, 참. 씨알은 크지 않는데 터졌어요.
지금은 튜브지가 먹이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일명 방망이 달기죠.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렇게 다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키트 올라오죠. 또 찌가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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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아싸, 또 빵빵한 씨알이 한 마리 나옵니다. 아싸, 딱 좋은 씨알입니다. 딱 좋은 씨알. 자, 위에 반을 12시 먹었습니다. 씨알 딱 좋아요. 두부찌는 오늘 행복합니다. 근데 아직 배가 아직도 살짝 불러있는 것 같습니다. 배가 아직도 살짝 부른 것 같아요. 히트! 오이야야야야!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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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 씨알도 좋아요. 오, 씨알 좋아. 아하, 근데 너도 살짝 걸렸다. 떨어지겠다. 나오다가 떨어지겠어. 못 들겠는데. 아, 참네. 너도 살짝 걸렸는데요. 조금 챔질이 늦었더니. 아, 그래도 들어봅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더라도. 유후, 좋았어, 좋았어. 딱 좋아. 딱 좋아. 살짝 걸렸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떨어지겠다. 물로 가자, 물로. 잘 가, 잘 가. 안녕. 히히. 좋대, 좋대. 좋대, 좋대. 히트. 오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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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요, 좋아. 딱 좋아.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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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아싸, 좋아요. 글루텐을 오늘 떡밥은 글루텐을 좀 많이 넣었더니 낚시하기가 영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바늘이 항상 살짝 걸려 나옵니다. 좋대 좋대 좋대. 우후, 글루텐이 주둥이에 걸려있죠 지금도. 그래서 글루텐이 좀 들어간 낚시가 낚시는 편합니다. 글루텐 함량이 조금 높게 들어간 낚시가 편합니다. 좀 많이 들어간 게. 그런데 안 먹을 때는, 정말로 또 안 먹을 때는 불편합니다. 제가 아까 방망이 달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방망이 달기를 튜브지가 하는 이유가 글루텐 함량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서 반죽이 조금 되게 되면, 튜브지가 의도하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반죽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떡밥이 어떤 상태가 되냐 그러면, 먹이를 바늘에다 달고 물속에 들어가서 아래에 내려갈 때까지는 풀림이 아주 느리게 나오면서, 어느 순간 밑에서 물을 먹게 되면, 떡밥이 내려가면서부터 물을 먹게 되면 확 부풀립니다. 밑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딱 물에 닿고서부터 하나, 둘, 셋 이 정도부터는, 이 정도까지는 풀림이 덜 나오지만, 아주 미시하게 나오지만 아래에 내려가서
3초, 4초, 5초 정도 되면 갑자기 확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의도하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떡밥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떡밥을 만들 때마다 그거를 튜브지는 빨리 파악을 합니다. 이 떡밥이 내가 오늘 만들어 놓은 떡밥의 특성이 어쩐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물에다 담궈보고 바늘에 달아서 던져보고 하면서 내 풀림 상태가 어떤가를 파악을 하고 낚시를 하는 게 튜브지가 낚시한 경험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내 떡밥을 알고 하는 게 튜브지가 의도대로 의도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떡밥은 아니지만 오늘 떡밥이 이런 상태로 만들어졌다면 그런 상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낚시를 하는 게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튜브지는 방망이 달기하고 걸쳐 달기하고 콩알 달기하고 또 큰 방망이 달기 또 밤톨 달기 수도 없이 먹이 다는 방법이 매번 바뀝니다. 또 순간순간 바뀌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아까처럼 떡밥이 어떤 상태가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먹이를 바늘에 다는 방법을 변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풀림이라든가 밑에 내려가서 잔분이 남는 상태라든가 이런 걸 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글루텐이 많이 들어가서 잔분이 밑에 가서 확실하게 남아서 잔분을 먹는 낚시를 한다면 붕어에게 잔분으로 입질을 받는 낚시를 한다면 글루텐만 많이 넣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답은 간단히 해결됩니다. 떡밥이 조금 무르게 됐든 되게 됐든 잔분이 글루텐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글루텐 함량이 많다 보면 튜브지가 항상 글루텐이 많은 것을 잘 먹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글루텐이 바늘에 잔분이 있는 것을 잘 먹은 낚시를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낚시를 하다 보면 글루텐 잔분으로 남아있는 먹이를 잘 먹는 낚시를 튜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튜브지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때든가 불리하다는 점을 튜브지는 항상 느낍니다. 글루텐이 잔분으로 많이 남아버리면 불리하다. 왜? 내가 게을러집니다. 내가 잔분이 있으니까 저걸로 입질 받아도 돼. 입질이 더 깔끔하고 좋아. 기다릴 거야. 그러고 기다리면 내가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면 먹이가 그만큼 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낚시보다는 튜브지는 조금 부지런한 낚시를 계속 공격적인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글루텐을 많이 넣는 낚시를 아주 별로 즐겨하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많이 넣어서 그냥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바늘에 다는 방법을 자꾸 바꿔주면 오늘 떡밥이 바늘에 달아서 방망이 달기를 해놓으면 위에 귀 있는 데를 주물러서 이렇게 방망이 달기를 해놓으면 확 부푸는 게 모양이 변화가 생깁니다. 아랫부분이 더 많이 부풀고요. 위에 귀 있는 부분은 더 적은 상태로 이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부푼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아랫부분의 큰 부풀기는 그냥 흘러서 쏟아집니다. 질질 흘러서 코처럼 흘러서 떨어지고 위에 귀 있는 부분이 눌려서 돌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질기게 그나마 오래 붙어 있으라고 방망이 달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렇고 그냥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확 풀리는 떡밥인데 그냥 걸쳐만 달아놨다 하면 그대로 확 부풀면서 바늘에서 그냥 바로 흘러버립니다. 아래로 그냥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대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늘이 쏙 빠져 바늘만 빠져나옵니다. 대신에 그루텐 잔분은 바늘에 걸고 나오겠죠. 걸고 나오는데 지렁이처럼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입질을 받으면 이끌림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튜브지가 제일 싫어하는 이끌림. 아까처럼 계속 고기가 나오면서 떨어지고 설 걸리고 약하게 걸리고 이러잖아요. 먹이에 따라서 조금 안에까지 깊숙이 걸리고 아니면 앞에 입입술에 살짝 걸리고 이끌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히트
펴져서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 낚시 재미없어요. 글루텐 많이 들어간 낚시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테이토 마른 가루를 더 섞을 겁니다. 마른 가루를 이렇게 붓고 지금 글루텐 들어간 밥인데 많이 들어간 밥인데 저 밥을 다시 섞을 거예요. 같이 섞을 겁니다. 리모델링 다시 만들 거예요. 내 마음에 들게. 그래서 포테이토에다가 포테이토 마른 가루에다가 대립입니다. 마른 가루에다가 물을 조금 적신 다음에 완전히 같이 섞어버릴 거예요. 그냥. 튜브지는 항상 이 상태로 수정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합니다. 원래 있던 포테이토에 물을 너무 많이 섞으면 안 돼요. 완전히 섞어서 글루텐이 많이 들어간 밥을 손으로 꾹꾹 칩니다. 그냥 포테이토 물기 있는 밥을 먹이하고 이렇게 칩니다. 그래야, 안 그러면 섞어지질 않습니다. 글루텐이 많이 들어간 밥은. 그러면서 약간 점성이 생기도록 계속 반죽을 하면 안 되고요. 빨리 해서 수돕을 해야 됩니다. 빨리 반죽을 하고 수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테이토 마른 가루가 물을 섞었지만 수분 흡수가 다 되기 전까지 빨리 섞어서 수돕을 시켜놔야 거기서 더 이상 떡진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오래 주물러버리면, 오래 섞어버리면 떡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놓고 바로 떼어서 걸쳐 달기만 하면 됩니다. 약간 반죽이 조금 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양을 성형을 않고 바로 이렇게 걸쳐 다는 겁니다. 그냥 지저분하게 거지밥 답니다. 거지밥 걸쳐 달기. 그래도 글루텐 함량은 충분합니다. 아까 좀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바늘에 잔분은 살짝 걸릴 겁니다. 남을 겁니다. 히트. 오, 좋대. 이히, 좋아요, 좋아. 딱 좋아. 으흐, 아, 그녀인데 이 녀석은 안 먹었어. 어퍼입니다, 어퍼. 어퍼예요, 어퍼. 아, 분명히 들어 올리는 입질이었는데. 어퍼가 나옵니다. 어퍼요. 어퍼로 나와요, 어퍼, 어퍼. 에이. 히트. 오, 좋아. 아, 씨알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 점점 씨알이 작아지니까 아까는 이런 거라도 아쉽더니 지금은 배가 불렀어요. 씨알이 작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조금 더 큰 녀석들이 나오면 좋은데 씨알이 작아서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도 살짝 걸렸어요, 주둥이. 아유, 역시 글루텐이 많이 들어간 먹이는 이렇게 살짝 걸립니다. 두부지는 싫어요? 이런 게? 미니입술 안쪽에 그냥 깊숙이 좀 바꿔줘야 되는데 아, 싫습니다. 싫다 싫어.
콩알 답니다, 콩알. 그나마 싫으니까. 히트. 오,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 또 한 마리. 딱 좋은 씨알. 딱 좋은 씨알. 또 한 마리. 더 큰 씨알은 안 나오네요. 이런 씨알만 계속 나와 줍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씨알도. 지금 이런 씨알도 안 나오는데 그나마 반갑습니다. 히트. 아야야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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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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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이히 좋아 좋아. 그래 너 정도는 나와줘야지. 너 정도는 나와야지. 그렇지 이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손맛이라고 있지. 좋다 좋다 소리가 나오지요. 우후 좋았어 좋았어 딱 좋았어. 잘가 잘가 안녕. 히트. 이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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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이야, 이쪽. 작은 씨알이 또 한 마리 나와줍니다. 찌를 쭉 들어 올리네요. 아싸, 또 작은 씨알 한 마리. 한 마리. 히트. 또 작은 녀석. 씨알이 점점 작아집니다. 재미없어요. 씨알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재미없어. 재미가 없어요. 씨알이 점점 작아져요.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래도 몇 마리 나와주더니 점점 씨알이 더 작아지면서 안 좋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날씨는 흐려가지고 비가 온다는 예변은 없었는데 비가 그래도 한 방울씩 지금 떨어집니다. 많이 올 비는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이 별로 낚시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햇볕이 안 나서 저 모자도 안 쓰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 그나마 한 마리 나오기 시작하다가 한두 마리 나오기 시작하다가 입질이 그나마 끊겨버립니다. 점점 더 상황이 좋아져서 고기들이 좀 더 모여서 좀 더 상황이 호전되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상하니 한두 마리 나오면 입질이 그 다음부터는 뚝 끊어지면서 잔챙이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러니 힘이 쭉 빠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어가 더 돼서 고기들이 더 모여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고기들이 오히려 더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낚시가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마 튜브지 예측으로는 내년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더라도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준 만큼, 내어준 만큼 내가 낚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정보 교환하고요. 발품 팔아서 나오는 곳 있으면 잠깐이라도 몇 마리라도 손맛 보는 게 요즘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또 한번 탐사 가봐야죠. 자,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낚시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히트. 오. 야이야이야야. 아, 이 녀석은 토종 같아요. 토종 작은 씨알이 나와요. 토종 작은 씨알. 으쨔. 토종 작은 씨알이 또 한 마리 나왔어요. 아, 되게 까불어요.